아에버스타, 아에버 문명, 아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광고주님 어때요? 안녕하시죠, 왕군입니다. 밀덕들의 스타크래프트, 밀덕들의 문명,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가 신작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정식 출시일은 2022년 말쯤이라서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 제작사에서 모든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리 알파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와, 무료 게임 겁나 하고 싶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막바지에 제가 참여하는 방법을 녹화해놨으니까요. 급하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급하신 분들 말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게임 인지 먼저 살펴보고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운로드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전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이 신작의 프리 알파 테스트만을 해보고 나서 그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게임은 크게 두 가지 진행 방식이 있어요. 문명처럼 커다란 맵에서 부대를 움직여서 마을을 점령하거나 적과 전투를 벌여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타크래프트처럼 실시간으로 병사들을 컨트롤해서 임무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적절하게 짬뽕이 되어 있어서 잘하면 잘못하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얘도 타임머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빈 시작하면 이렇게 스토리 나오는데 뭐 대충 이탈리아로 공격하고 있는 연합군이라는 뜻. 네, 컷. 보통 2차 대전 배경 게임이면 독일이나 프랑스 이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게 대부분의 게임인데 어우 시작부터 흑역 받고 시작하네. 아무튼 이 게임의 배경은 좀 신선하게도 이탈리아입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어떤 전술을 선택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아메리키 스타일이 있고요, 방어적으로 굳히고 가는 홍차 스타일이 있고, 그 두 가지를 쓱까먹는 짬짜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우 배고프다. 뭐 전술마다 보너스가 다르니까 잘 읽어보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요즘 앞뒤 가르쳐지가 안 돼서 라끈하게 아메리키 스타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스타일이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약간 문명 6 느낌 나고요. 일단 병력은 두 종류 나눠요. 이렇게 얼굴이 박힌 약간 기다란 사각형 모양의 아이콘은 컴퍼니 중대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아이콘만 딸랑 박힌 이 조그만한 애들은 디태치먼트 분견대라고 해서 따로 이제 작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디태치먼트는 이렇게 중대에 소속시켜서 함께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무한히 분견대를 소속시킬 수는 없고 이렇게 두 가지 분견대만 소속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콘 위에 화살표 개수는 이동력을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는 범위도 나타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여기 이제 포밀리아노에 있는 비행장이에요. 공격할 부대를 좀 편성해서 갈 건데 지금 얘네는 스펙옵스, 그러니까 특수부대죠. 내복도 할 수 있고 거친 산을 넘어다닐 수도 있어서 기습작전에 좀 특화가 돼 있는 친구들입니다. 얘네한테 지금 소총분견대, 의무분견대 붙였으니까 자 일단 얘네를 먼저 진격을 시켜볼게요. 근데 지금 딱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부채꼴 모양의 이상한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의 기관총 부대의 사정거리인 것 같은데 이 범위 안에 유닛이 들어가면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 보여드릴게요. 너네들한테 미안하지만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 시청자분들한테. 자 이렇게 네 적에게 기습을 당하면은 세보 표시가 생겼죠. 이게 바로 제압당한 상태라는 건데 이제 이동력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원래 하려던 공격을 못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기관총이나 뭐 야포 이런 특정 부대들은 미리 적의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은 게임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그냥 두면은 다음 턴에 또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공군은 아직 없고요. 네 해군 이를 통해서 한번 빠이빠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한 해군력입니다. 아 속이 시원하네 이게. 자 왼쪽에는 공수부대가 있네요. 자 위에 있는 녀석들로 바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우세하죠. 바로 그냥 대가리 들이밀어. 자 이렇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상대였고요. 너무 이지했고 바로 여기 빌라 리테르노로 진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지뢰가 있네요. 네 이렇게 지뢰가 있거나 숲속에 적의 부대의 매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경계를 잘해야 됩니다. 지뢰 같은 경우는 이 공병 분견대가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공병 분견대를 앞세워 가야 되겠네요. 자 먼저 가. 니네가 정찰병이 되라. 좋은 정찰병은 죽은 정찰병이다. 우리 워게임에서 배웠죠. 자 이렇게 뭐 할 행동은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다음날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타크래프트스러운 부분은 안 나오나요? 궁금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곧 나올 거예요. 나폴리가 계속해서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포밀리아노 비행장을 빨리 점령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상 저희가 적 보병 부대를 그냥 스킵을 하고 바로 포밀리아노로 진격을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그냥 그리 박아. 자
자, 들 보시면은 적 부대가 나오는데 아 적은 기갑 부대네요. 아 씨, 큰일 났다. 우린 완전 알보병인데. 뭐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소청분견대와 의무분견대가 또 있습니다. 사실 저기 제가 안 찍은 스킬에 들어가면은 저희도 탱크를 불러올 수는 있긴 한데 세이브 로드 하기가 좀 귀찮거든요. 바로 갈게요. 예. 자 이제 드디어 스타크래프트가 시작이 됩니다. 무조건 적 건물을 파괴해야 되는 진짜 스타크래프트와는 달리 이 게임에선 좀 특정한 목표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달성하면 승리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몇몇 부대들이 있어요. 뭐 정찰분대 그리고 소총분대 있고 그다음에 얘네는 조금 특수부대 느낌 나는 SSF 코만도 스쿼드네요. 일단 첫 번째 목표 나왔습니다. 영국 코만도들이 여기 지금 갇혀있대. 그러네.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얘네를 풀어줘라 라는 것 같은데 뭐 공격 루트는 두 가지로 짜야 되겠죠. 이 친구들 한쪽으로만 가면 좀 공격이 힘드니까 일단 코만도 위로 보내주고 라이플 위로 보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려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잠깐 멈춰서 이렇게 동시에 다른 명령들을 같이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게임에 익숙하지 않을 때 활용하는 게 참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아래쪽 보시면 건물에 적이 있고 위에는 적이 없죠. 위에는 일단 얘네를 많이 보내주고 얘네가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건물 안에 적이 짱박혀 있을 때는 스킬을 써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지금 브리치 스킬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가까이 소총분대가 다가가서 자 문빵 열고 수류탄 뚝 놓고 와 무슨 약간 전쟁 미드에서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시대를 앞서간 CQB를 통해서 이렇게 건물을 점령하고요. 오케이 그 사이에 위에 있는 우리 코만도랑 소총분대가 적을 처리하면서 네 영국 코만도가 네 우리 부대로 합류를 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적이 떨구고 간 무기들을 주울 수가 있어요. 뭐 바주카 같은 경우는 적 기갑을 상대할 때 상당히 좋고요. 기관총 같은 경우는 적 보병들 상대할 때 굉장히 좋겠죠. 이 아이콘 밑에가 특수 무기들인데 이 무기 없는 애들 소총 군대는 하나는 바주카 하나는 기관총을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좀 추가가 됐어요. 두 가지 목표인데 맨 위에 있는 게 제 메인 목표겠죠. 여기 위에 이 컨트롤 타워를 점령해라 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야 이거 시간 제한이 뜨네. 다이선 나가린데 적의 정보가 파괴되기 전에 확보를 해라. 여기 이 위를 점령하면 되는 건데 일단 시간 제한이 있는 것부터 해봐야 되겠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깃발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팀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A 플러스 10 기름 나오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자원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굉장히 쥐똥만큼 오르고 있는데 곳곳에 이렇게 보급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요런 곳들을 점령해 나가면 더 많은 자원들을 빨리 얻을 수가 있고 자원을 얻어서 뭐 하나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할 때 미네랄 캐서 뭐해? 가스 캐서 뭐해? 병력 뽑고 건물을 올려야죠. 예, 이렇게 여기서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바주카 팀이나 기관총 팀 또는 진짜 알보병들 이런 애들을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박격포 팀도 있네요. 박격포 팀 한번 좀 불러줄까? 자 일단 우리가 위로 먼저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되니까 경찰 부대를 한번 보내주고요. 그 뒤에 우리 애들 다 따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한 팀은 여기 남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곳곳에 이렇게 보급품들이 있으니까 보급품도 좀 확보를 해주고 혹시나 적들이 뒤에서 또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후방 경계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들이 좀 보이죠? 길가에 그냥 있는데 자 폭격이 떴습니다. 어디? 바로 여기. 자 적이 시작하자마자 공군을 불렀어요. 이런 비겁한 녀석들 빨리 피해줍니다. 다행히 우리 정찰 부대라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죠. 와우 방금까지 있었던 엄폐 물이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들 엄폐 은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다 총 맞아서 죽어. 근데 여기 이렇게 바위가 든든하게 있으면은 딱 움직여서 적들과 싸울 때 아주 유리하게 싸울 수가 있고요. 자 적들이 지금 엄폐물 뒤에 숨어 있으니까 살짝 돌아서 옆에서 공격을 또 해줘야 되는 게 좋겠죠.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장조 부군대 장조 아시죠? 예, 군대 장조가 여기서 이렇게 뻗팅기고 있을 때 부군대 장조가 옆으로 이동해서 적을 섬멸해줍니다. 좋아요. 이쪽에 또 적이 붙었는데 군대 장조가 이렇게 앞에서 대고 있을 때 부군대 장조가 옆으로 돌아서 우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망치와 무루 작전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옆으로 돌면은 적들이 엄폐가 옆이 비어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앞에 적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군대 장조 앞으로 돌려주고요. 이 친구들 살짝 뒤로 돌려줍니다. 옆으로 옆으로 움직여. 좋아요. 옆으로 부군대장조 돌아서
적들이 많으니까 또 많은 적에게는 또 뭐가 효과적이죠? 수류탄이죠. 잠깐만, 어디서? 여기? 자, 이 친구도 위험합니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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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오케이, 자, 적 보병은 깔끔하게 끝냈고 적 공습도 피해. 여기 점령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진 순조롭네요. 자, 이제 시가지에 돌입을 하는데, 자, 이렇게 안개가 껴있어서 적이 어딘지 아직 확실하게 몰라요. 천천히 조금씩 진격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나눠서 항상 서로를 커버해줄 수 있게 퍼져서 돌아다니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전략 게임이라면. 근데 제 채널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좀 파악을 하셨을 텐데. 자, 시작하자마자 저거 공습 바로 뒤로 빼주고요. 뭐야? 적 탱크. 탱크가 아니라 이제 기갑 차량인데 이 바주카로 간단하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격포야? 뭐야? 자, 일단 적 기갑 차량 바주카로 처리 완료하다. 자, 나이스. 적 기갑은 일단 위협적인 거 처리했고요. 어디서 박격포 계속 날라오는데 우리도 박격포를 조금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자, 여기 박격포 분대 우리가 또 불러왔어요. 자, 올려주고 기관총 분대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저기 지금 어디 있나? 여기 위에 있네. 오케이. 자, 여기서 봐주고 옆에서 공격해주고. 좋아요. 자, 이렇게 적의 엄폐가 완벽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해서 공격을 해주는 거지. 아, 난 진짜 전략이, 난 전략 게임이 참 재밌어. 와, 이렇게 여러분 적의 엄폐물도 그냥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네. 자, 적 박격포 분대 찾았고, 네, 건물 하나 들어가서 박격포 부대 처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만도랑 라이플 부대 올려주고 기관총 부대도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나이스. 박격포 부대, 박격부대 컷! 좋았어. 뭐야, 너네 어디가? 요 위에 저격수 있어요? 이거 처리해줘, 이거 처리해줘. 공습은 또 어디서 날라와? 오호! 노노노노노노! 우리 박격포 들켰다, 박격포 들켰다. 튀어. 오! 오케이, 피했어요. 다행입니다. 자, 우리 저격수한테 엄청 많이 당한 것 같아. 지금 우리 소총 군대가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피해 좀 입은 애들은 돌아가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퇴각 시켜주고요. 그러면은 빨리 본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남은 병력으로 확보를 해주도록 하죠. 잊지 말고 새로운 병력들도 좀 뽑아주고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코앞까지 왔는데 저희 박격포 부대를 조금 앞으로 땡겨와야 되겠어요. 자, 이게 지금 사정거리가 나오죠. 적의 기지까지 이제 사정거리가 달려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서 교전이 시작되는데? 여기! 야, 제압됐어요, 적들. 적이 지금 반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침 또 타워 위에다가 기관총 부대를 올려놔가지고 뭐 좀 이지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디?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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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천천히 진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랑 위를 동시에 먹어주는 게 안전하고 빠르겠죠. 일단은 코만도 먼저 앞으로 가주고 보병 분대가 앞에 건물을 먹어주고 맞춰서 코만도 부대가 이쪽 위쪽 건물을 먹어줄게요. 동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총 부대가 사정거리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진격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 있다 적들. 여기서 우리 부대 G에서도 있죠. 양쪽에서 십자포화를 가해줍니다. 이지합니다. 아 역시 전략 게임을 좀 해봐서 그런지 잘 적응했죠. 제가 한 5시간 정도 해봤는데 이런 면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냥 스타크래프트처럼 때리면 데미지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공격해야 얘네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 좀 재밌더라고요. 어우 적들 온다. 오노노노노노노노 제압당했어요. 자, 적들이 지금 되찾으려고 계속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우리가 여기저기 매복돼 있기 때문에 니들이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박격포 분대를 이제 안전한 이곳으로 전진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본부에다가 이제 건물들도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메딕 의무병들이 있는 곳을 지어줬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에어소프트 센터 이런 센터들을 지어주면은 여기서 또 연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건물 옆에 붙어있는 연구 건물 있죠. 그런 느낌? 자, 이제 돌아온 친구들은 보충을 좀 해주고 보충이 끝나는 대로 바로 올려주면 되고요. 여기 또 새로 뽑힌 병사들은 전방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고 위쪽은 좀 안정화가 됐어요. 근데 아래쪽이 지금 전혀 공략이 안 됐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슈카 팀이랑 라이플 팀 그리고 장교를 제가 모셔왔는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기 있네요. 역시. 그리고 탱크가 있어요. 바주카, 바주카 팀 빨리 앞으로. 바주카 팀 앞으로. 사실 이게 대공포 같은데, 그지? 대공포도 근데 이거 엄청 압도적이란 말이야. 비어있다? 비어있어.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뺏어올 수 있어요. 이거 뺏어, 이거 뺏어, 이거 뺏어. 개꿀. 여기 지역 확보하면 우리가 이거 먹을 수 있거든요. 탱크 먹어, 이거 먹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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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잠깐만, 보급트럭 같은 거 옆에 붙어있으면 안 되나 보다. 터져가지고 같이 죽네 애들이. 아 이거 기름통 요거 요거 여기 쏴버려. 애들 다 죽여버려. 나이스! 와 이런 식으로 기름통을 쏴버리면 되는구나. 아이고 우리 탱크 불난다. 우리 탱크 언제 먹었냐? 먹긴 먹었습니다. 좋아요. 든든합니다. 대공전차 하나 먹었고요. 피해가 좀 크기 때문에 피해 입은 애들은 빨리 좀 퇴각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장교 죽었나 보네. 장교가 없네요. 오! 뭐야! 겁나 많아! 자 저기로 보내줘야겠다. 우리 퇴각하던 병사 다 죽었거든요? 저 보병대 움직임을 파악했으니까 빨리빨리 잡아주도록 합시다. 요호! 우유! 여기 있네! 죽어라! 거의 뭐 탱크나 다를 바 없죠 이 정도면. 좋아요. 자 진격 같이 진격해주고. 야 용감하네요. 어머 오! 와 적들도 바주카가 있다는 거 사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방심해서 터질 뻔. 아래쪽은 정리가 됐네요. 어? 호호! 야 신난다. 야, 탱크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신나지 이제 게임이. 자, 어려울 때는 공중 폭격 있을만한 데다가 그냥 싹싹 긁어버리죠. 그렇지! 아 좋아요. 대전차포 다운. 일단 여기 클리어 됐으니까 이쪽으로 병력을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병 고고고. 어 앞에 적!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빠르게 언팸을 찾아서 들어가고. 좋아요. 야 이러면 엄청 압박감 있지. 어 위에! 위에 뭐가 있어. 어 여기 위험하다. 빠져 빠져 뒤로 빠져들고. 아이고 빨간 삼각형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전 제압당했어요. 합격 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됐나?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요!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나머지는 들어가. 진격 진격. 뭐야 아 위에 뭐 있어. 네 브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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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우리한테는. 자 바로 건물 클리어 해주고 여기는 날려주고.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타워 클리어. 나이스. 아하 완벽한 타이밍. 공중지원 나이스. 아 좋습니다. 뭐야 끝이 아니야? 5초 뒤에 기갑부대 반격이 시작된다고? 야 잠깐만 우리 기갑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디로 온다는 거지? 자 우리 바주카포 팀 두 개나 있고 대전차포도 두 개나 지금 노획한 게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는? 와 엄청 많이 오는데? 잠깐만 야 다 죽겠는데 이거? 나이스! 오! 오! 야 너무 세 근데 오! 엥? 끝임? 자 이런 식으로 스타크래프트를 마치게 되면 문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치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공항 확보하면서 나폴리의 안전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 병력 손실이 좀 있었으니까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의무 분견대로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맵에서 보시면요 병원이 있는 도시가 있어요. 이 병원 도시에서 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로 병력을 뽑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폴리 항구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유닛을 새로 뽑을 수가 있죠. 컴퍼니를 뽑을 수도 있고 디태치먼트를 뽑을 수도 있고 또 기갑부대도 따로 뽑을 수가 있고 하여튼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턴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들어오는데 저번에 해보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진 않아서 좀 아끼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보급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급선 이렇게 있는데 좀 끊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끊어서 보급을 차단해가지고 보급이 차단되면 또 이제 이 친구로 예를 들까요? 적의 영토에서 6일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병력이 조금씩 손실된다는 얘기죠. 이런 전략적인 행동도 가능하다. 제가 이거 한 6시간 정도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좀 더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그러고 싶기는 합니다. 아 근데 이게 프리 알파로는 좀 분량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3 출시 발표 기념으로 지금 2가 엄청나게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95% 모든 걸 다 구매해도 만 원이 안 돼. 12만원짜리가 아마 그래서 저는 이걸 구매해서 좀 해보지 않을까 컨텐츠 각을 뽑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건 못 참지.
가장 궁금하실 프리 알파 테스트는 진입장벽이 조금 높아요.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우선 이 주소대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컴퍼니 오브 히어로드 3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리셔서 사인업 이게 가입이고요. 퍼스트 네임은 이름, 라스트 네임은 성, 생년월일은 얘네 외국이니까 날짜가 앞이고 가운데가 월, 그다음 끝이 태어난 연도예요. 이메일, 비밀번호, 체크리스트는 뭐 이메일 알람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약관 동의하는지, 자동 로그인할 건지 체크 세 가지고요. 로봇 아니시죠? 로봇 아니니까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할 때마다 얘 틀리면 어떡하지?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싶기는 해요 솔직히. 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하면은 여러분들께 확인 메일이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쓰셨던 이메일로 확인 메일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유저네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닉네임 같은 건데 그냥 아무나 하셔도 되고요. 로그인하자마자 보이는 페이지에 링크 마이 어카운트 투 스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팀 계정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스팀 계정 링크 하시고 스팀 로그인 뜨거든요. 스팀 로그인 하신 다음에 링크 받으시면은 자 이렇게 올바르게 저는 이제 제 스팀 계정이 이미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까 봤던 그 화면 돌아가실 거예요. 아, 프리 알파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그 로고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누르시면은 스팀 계정에 자동으로 라이브러리에 이런 식으로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프리 알파 프리뷰라는 게 생기실 겁니다. 바로 설치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여러분 알파 테스트인 만큼 이제 계속해서 개발진이 뭐 설문조사 해달라고 해요.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좀 이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알아요? 한국에서 테스터가 많으면은 또 공식 한글화 지원을 해줄지도? 근데 이 무슨 냄새야? 타는 냄새인데? 뭐지? 뭐긴 뭐야! 행복회로 타는 냄새지! 이씨.